초록색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난 식물 재배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기자입니다. 오늘의 대리 발품 바로 가정용 식물 재배기입니다. LED 빛을 이용해서 수경 재배로 작물을 키워주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친구길래 야채를 알아서 키워주는 걸까요? 이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6개의 모종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안쪽에 물을 채우는 공간이 나오고요. 물을 맥스까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배양액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위에 LED 등이 햇빛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은 알아서 적정 온도를 늘 유지시켜준다고 해요. 공기 필터도 있어서 깨끗한 공기만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선해.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바로바로 신선한 야채를 똑 따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집에서 밥을 먹는 일정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야채를 사놓으면 시들어서 버리고 사두면 시들어서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기를 들이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죠. 바깥에 있는 다 성장한 이파리들을 먼저 똑똑 따먹으면 안에 새싹들이 또 자라서 따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새싹이 자라서 따먹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쌈채소를 해서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저는 6구짜리를 렌탈을 했는데요. 12구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6개의 모종이 두 달에 한 번씩 배송이 되어 옵니다. 발코니나 혹은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흙 관리해줘야 되죠. 통풍 관리, 햇빛 관리 등등등 정말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휴가를 다녀오면 금세 시들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상추 뒷면에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고생하셨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새가 와서 쪼아먹는 바람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기에 넣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충분히 재배를 해서 수확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종이 있는 것을 딱 드러내면 바로 물통이 있죠. 물통 역시 분리가 됩니다. 청결에 조금 민감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주자주 물통을 빼내서 구석구석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 권고 기준 자체가 두 달에 한 번이에요. 모종이 배달되어 올 때 닦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씻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뭐 상추를 사다 먹거나 깻잎을 사다 먹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유통 과정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식초물에 담갔다가 정말 이파리를 앞뒤로 살살살살 구석구석 다 닦아줬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눈앞에서 바로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초물에 담그거나 전해수 물에 담갔다가 뺀 다음에 살살살살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이 기기 자체가 공용 렌탈이에요. 이 기기가 새 기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가 1년 약정이 끝나면 이 기기가 다른 분에게 또 갈 수가 있고 제 기기 역시 새 기기가 아니라 이미 다른 분이 사용하셨던 기기가 배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기기 값이 0원이에요. 그럼 제가 매달 내는 가격은 뭐냐? 바로 이 모종의 가격입니다. 저는 지금 6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9,000원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카드사 할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월 실적이 3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요.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원의 공식 사이트에서 제시한 가격을 일단 띄워드려 볼게요. 야채가 얇고 아삭함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주문한 패키지는 아이쑥쑥 유아 패키지예요. 한번 따볼까요? 살짝만 따볼게요. 조금 얇고 흐물흐물합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추와 제가 직접 식물 재배기로 재배한 상추를 흔들어 본 장면인데요. 확실히 흐물흐물하죠.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렌탈을 했기 때문에 만족은 합니다. 뻣뻣하고 질긴 상추보다는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상추가 훨씬 좋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모종을 렌탈하시면 또 다른 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해.
6구냐 12구냐 애당초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야채가 얼마나 수확이 되는지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실 거고, 우리 집에서 야채를 소비하는 양에 비례해서 수확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것도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6구를 하다가 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중간에 12구로 교체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양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유일한 옵션이 뭐냐, 6구짜리를 하나 더 렌탈을 하셔서 위에 두시던가 나란히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생각보다 부피가 큽니다. 요게 제가 꼽은 세 번째 단점인데요. 가로가 46cm 정도, 높이가 한 50cm 정도, 두께가 40cm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부엌에 밥솥도 놓으시죠? 에어프라이어도 놓으시죠? 뭐 전자레인지도 놓으셔야 되죠? 놓을 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까지 놓는다? 부담스럽죠. 전기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인테리어 효과는 괜찮아서 다른 곳에 두시면 상대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부엌에 놓는 목적으로 이걸 들이시면 조금 부피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무농약과 유기농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농약도 치지 않고 화학비료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무농약이죠. 화학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요, 이 모종을 재배할 때 화학비료를 기준치의 3분의 1가량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은 심은 대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때그때 내가 샐러드가 먹고 싶어 라고 해서 샐러드 모종을 딱 심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배송 온 샐러드를 어쨌든 2개월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2개월마다 모종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달 동안은 받은 모종만 계속 드셔야 된다는 게 좀 제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가정용 식물 재배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가정 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용 식물 재배기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렌탈한 교원 엘스 제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렌탈뿐만이 아니라 직접 구매도 가능하더라고요. LG에서도 이르면 올해 연말에 식물 재배기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식물 재배기가 어떤 제품이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저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